예,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다뤘던 우리 버퍼스위터 스파이더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스파이더 옵션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가상 환경에서 DVW라는 가상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구축을 해가지고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어떤 디렉토리 구조들을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 디렉토리 구조들을 조금 복습을 할겸좀 같이 살펴보고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코프를 항상 좀 설정을 해보시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후에 요것들이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링크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통신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링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은 항상 스코프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show, only in scope 요것만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눌러서 이제 스파이더를 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스코프 쪽에 하단 쪽에 보면은 스코프 쪽에 아니 스파이더죠. 스파이더의 옵션 쪽에 하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인가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이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한번 돌려서 확인 한번 해보면서 할게요. 이게 스파이더 디스 호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인증 페이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이제 비인증 페이지로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요 설정이 이제 프론트가 뜨기 때문에 이 프론트를 이제 채워서 미리 채워가지고 점검을 하냐, 아니면 프론트가 뜰때 이때 점검을 하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더를 잠깐 죽이고요. 죽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현재 이제 DVWA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이제 삭제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죠. 우리는 요것만 이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파이더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저희 프론트 캐소 뜬 것은 바로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프론트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것들 모르고 우리는 그냥 비인증 페이지, 묻지 마라. 인증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패스워드는 전혀 모른다. 비인증 페이지에만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Don't Submit Login Form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 프론트 창이 뜨진 않습니다. 그냥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들을 디렉토리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알고 있고 그 프론트 창은 말고 미리 확인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파이더를 하시면은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뜨고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군으로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지금 현재는 로그인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로그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면 전혀 뒤에는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제가 어둠이라고 이제 패스워드라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코프를 한번 다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를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까지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까 좀 히스토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 허더라고요. 예, 다 히스토리를 다 지우고 난 뒤에 다시 재시간에서 히스토리를 지워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파이더 쪽에다가 옵션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하고 달리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취약점들, 페이지들이 여기까지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내부까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스파이더가 이제 끝났는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아직 돌고 있네요. 모두 도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수동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돌았을 것 같은데요.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브라우저를 띄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현재 크롬 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세션이 물려 있거든요. 어드민 패스워드라는 것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끊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를 켜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브라우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이제 점검이 지금 스파이더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페이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옵션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이런 프롬프트를 살펴봤고요. 자, 위에서 이제 크롤러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크롤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페이지들을 보는 것들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들을 모두 긁어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웹 취약점 분석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은 다 크롤러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페이지를 요청하고 그 리스판스 글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롤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로봇.ts 파일들을 체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리스판스나 파운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점검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죠. 저희들이 크롤링을 하다가 이 링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냥 이 디렉터리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링크를 타가지고 타겟팅이나 이런 데 추가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뎁스를 다섯 단계까지 이제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링크들을 크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싶다, 내가 너무나 많은 링크들을 따라다니면은 어떤 그 속도 아니 그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링크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URL에 대해서 그런 파라미터 정보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몇 개까지 점검 요청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고요. 패시브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시브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라고, 수동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닝이나 스파이더 중에서 패시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이게 응답되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되는 그런 페이지에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뭐 안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정보들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정보들 같은 경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페이지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들이 나타나면은 그것들을 어차피 받은 거니까, 리스판스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의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뭐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키냐 안 키냐에 따라서 만약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그 크롤에서 링크됐던 그런 사이트들, 다른 사이트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옵션을 굳이 뭐 체크를 해제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해제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서브미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폼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글을 등록할 때 어떤 글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HTML에서 그거를 폼 액션 쪽에다가 보내고 그폼 액션 쪽에서는 그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HTML 위에 글 올리는데 구조죠.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그폰 서브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게시판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게시판들이 어디냐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스토어 쪽입니다. 스토어. 예, 이런 쪽이 이제 게시판이거든요. 이런 게 게시판이죠. 이런 게시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게시판들을 만났을 때, 요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요 게시판에 대한 확인 버튼까지 자동으로 누를 것이냐, 안 누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만약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필드 값들에 대해서, 이 필드 값이 네임에 맞게 만약 이게 일치가 된다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아까 로우 버전으로 고치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입력이 지금 현재 안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게 폰 서머이터가 우리가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게시물들을 만약 만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희는 의도치가 않았는데 데이터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잖아요. 예,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삽입하는 정도가 한개 정도가 아니고 뭐 여러 개들이 많이 삽입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다행히 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페이지들을 우리가 이제 A라는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A라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다른 게시판의 B 페이지에 접근하고, 이렇게 한 번씩밖에 접근을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설정하고 난 상태에서 이 게시판이 만약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 이 스파이더는 요거에다가 이 입력 값들을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밖에, 이제 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하나씩밖에 입력을 안 합니다. 하나씩밖에 입력을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캐너 있죠, 스캐너. 스캐너는 현재 버프 스위터에서는 이제 프로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 버전에서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 게시판에서 지금 현재 본 모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그냥 모든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도 있을 거고, SK 인젝션 취약점 점검을 하게 될 건데, 요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파라미터 값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을 넣게 돼요. 그러면서 요청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게시판에 입력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원인들이 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폼 서브미트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사항들이겠죠. 예, 분명히 이제 자유, 우리가 이제 어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아니면 혹은 다른 뭐 인증 처리 미흡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폼 서브미트를 위해서 자유 그 자동 진단을 통해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을 되게 되면, 자유적으로 그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게시판에 이제 우리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파이더 같은 거나 스캐너를 돌릴 때는 이런 폼 서브미트에 대해서 체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스파이더가 돈그 엔진,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옵션을 돌릴 때 어떤 스레드라는 것은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것들, 속도하고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안 닿았을 때 이것들을 다시 리트라이 시키는 거죠. 다시 재시도하는 횟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횟수 리타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것들. 예, 그런 것들,
타이밍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아요. 근데 요청을 할 때 그 헤더에 찍히는 그 정보들이에요. 서버에서 찍히는 정보들인데 가끔씩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모바일 페이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 예,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를 바꿔서, 예, 바꿔가지고 예,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에서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을 할 때 이게 그냥 된다고 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특히 이제 폼 서비스의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버프 스위터, 다른 위로 위에 있는 이 탭에 대해서 다른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